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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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. 마지막 창이다. 이 한 밤이 새고 나면 이별이란다. 쓸쓸한 가득만 아이고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아이 그걸 언제 뜯어가지고 보내야지. 사가지고 보내야지.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묻지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싸늘히 싫었지만 외계인의 보내야지. 지키고 있었나? 아, 계속 지키고 있었구나. 뭐요? 호호, 지키고 있었네. 자, 시청자 여러분.
도깨비가 차를 잠시 세워놓고, 여기가 그 강원도 태백시 황지시장인데, 아, 요즘에 그 산나물 가격이라든가, 아, 요즘 나오는 산나물의 어떤 품질이라든가, 아, 야생 두릅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,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, 사장님한테 여쭤보느라고 잠시 차를 좀 정차를 했었습니다. 여러분, 그림자 하나 있었네. 봄비가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립니다. 자,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영월, 이 고지대에 산나물을 빨리빨리 나오게 하는 비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아침부터 열심히 택시 기사님들이 말하는 입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, 아이고, 돌아다니고 있는데. 봄비가 입금을 적셔주네. 봄비가 내 맘을 흘려주네. 자, 오늘은 비가 오니까 황지연못에도 아침부터 뭐 인생이 고달프네. 안녕하세요. 동전 열림. 저 손님, 비 오는 거리를 좀 찍고 있거든요. 좀 찍어도 됩니까? 고맙습니다. 제가 우리 태백 지역 선전 좀 하려고 좀. 이 비오는 태백 거리 이래가지고.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, 유튜브. 혹시 저 시간 되시면요, 저 한백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, 유튜브에. 저 때문에 태백에 놀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. 구독자 4만 명. 그 이제 요즘은 이래 또 이게 찍더라도 손님한테 양해를 받고 찍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누구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되거든. 누구누구 XX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.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태백을 이렇게 알리면은요,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예. 옛날에 그러고 우리가 저 태백 살다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럼, 와, 뭐 태백이 저렇게 변했나, 막 이래. 이 도로도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없었던 도로잖아, 이거. 응. 새로 생긴 도로란 말이야, 이게.
근데 제가 혼잣말로 그랬구만 아침부터 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? 저요? 야, 장사하시나? 아니요. 집에 옷맞을 때 청소를 해가지고 예예 예. 다 버리고 나니까 예. 깔 게 없어서 사가지고 가는 거. 아 맞아. 옷맞을 너무 일찍 했나봐요. 아유 하실 때가 됐죠. 계속 겨울로 다 집에 넣어놓고 마팔라뒀더니 얼마나 좋은지. 맞아. 근데 이제 아시겠지, 태백은 요때 지나가면 바로 여름으로 가버린다니까. 네. 야, 비가 아주 차분하게 오는구나. 다른 데 나가보니까 이미 가로수에 나뭇잎이 파랗더라고요. 태백만 이렇지. 그렇죠. 딴 데는 다 졌는데 이것도 다 졌잖아요. 근데 여기 이제 시작이다. 그게 또 달리 생각하면 별천지요. 맞아요. 자, 제가 이 태백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요 이제 꽃이 피네 막 이래 이래 댓글이 들어와. 아. 참 희한한 동네네 이름도. 그리고 여기 눈 오는 게 지금은 더 저기 뭔가 하겠다 그죠? 작년 겨울에 눈 오는 거 200개 올렸어요. 그 지난달에 예예 맞아요. 아이고 참 그래서 사람들 감동 많이 했겠는데 그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눈이 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댓글 그치. 들어오더라고. 아니 얼마나 태백은 5월달에도 와요. 네. 언제 한해 5월달에 왔어. 예 5월 그것도 5월 5일날 잘 와. 네. 그 이상하게 5월 5일날 그래 오더라고 어린이날에. 옛날에 저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까운 놀이시설이 그 제천밖에 없었어요. 한 20년 전에 제천에 그 저 어림지 근처에 가면 그 놀이시설이 있거든요. 지금은 있는지 몰라도 그 애들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. 근데 눈이 와가지고 아 잘됐다 싶어서 핑계대고 안 갈라 그랬더니 울고불고 했, 지금도 기억이 나네. 그게 이제 그 걔가 커서 대학교 졸업했어요 원래.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야. 아, 참. 그 애들한테 함부로 약속할 게 못 되더라고. 어느 쪽이십니까? 저쪽. 요게? 예, 그 차 돌릴게요. 네. 아이고 짐이 있는데. 이렇게 싹 돌려야 돼. 이렇게. 전방에 과속 방지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그릴 때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. 자, 시청자 여러분. 택시 기사님은 손님께 감사하고 또 손님은 택시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집에까지 차 태워줘서 감사하오. 뭐 서로 서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. 자, 내가 뭐 돈 주고 탔는데 뭐 고마워할 필요가 뭐 있나. 자,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뭐 공짜로 태워줬나고. 어? 나도 그 기름 떼가면서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태워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사람이 이 서로서로 상대방의 노고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 자세가 세상을 원만하게 살다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예, 생각해 봅니다, 여러분. 옛날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아시아로 저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베링해인가 쭉 저 알래스카에서 북미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 동토의 빙하지대를
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그랬는데,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출발한 게 불과 8만 년 밖에 안 됐답니다, 여러분. 8만 년. 고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도 아프리카에서 왔다. 자,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,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서 이렇게 알콩살콩 살다 보면은 2세가 태어나고 이러는데, 개 중에 좀 우리 옛날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청천이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? 요즘 뭐 이렇게 얼굴 색깔도 말 잘못하면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있는데, 포청천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좀 좀 그렇죠.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,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리고 옛날에 그 저 아프리카에서 짐승의 살을 이렇게 저 잘라낼 때 쓰던 그 흑요석, 맞나 모르겠네. 흑요석이란 게 날카로운 그 유리처럼 생겨가지고 그 날카로운 면으로 고기를 이렇게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발라내고 잘라내고 하던 그런 과정이 이렇게 되면서 인류의 삶이 좀 더 풍족해졌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라 그러는 호모사피엔스, 그분들이 이동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로질러 가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 인류들이 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, 뭐 말하자면은 멧돼지를 한 마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한테, 추장님한테 갖다 바치거나, 또는 미소 띈 얼굴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좀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,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일종의 통행세 같은 걸 내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동을 했다. 그 흑요석을 구하기 위해서. 그 흑요석은 도깨비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까만 색깔을 나는 유리처럼 생긴 그런 돌의 파편인데, 그 돌 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심지어는 멧돼지 고기 살을 발라낼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이프, 칼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칼의 역할. 자, 그전에는 인간들의 이빨이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, 솔직히. 자, 짐승에 비 하이에나 뭐 저 멍멍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, 자, 인류가 마침내 인간의 그 약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흑요석을 손에 쥐게 되면서 인간의 문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, 이런 이야기인데, 도깨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, 그때도 웃는 얼굴로 통과 할 때 인사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게 됐다, 이런 말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갑질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강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, 여러분. 흔히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은 악질 중에 악질, 갑질 중에 갑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갑질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갑질은 이건 갑질이 아니다, 이런 식의 자가당착적인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
자,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것에서 행동이나 나의 잘못된 이런 걸로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나,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도깨비도 얼마 전에 한번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. 자,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면서 이게 유튜버도 이게 함부로 하다 보면 이게 갑질이 많이 나옵니다, 여러분. 앞으로는 좀 많이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비 오는 태백 택시 기사 일상기. 예, 여기서 맺겠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나온다.